지금 아침에 6시 40분인데 일찍 일어나 가지고 스노클링 하러 가는 길이 왜냐면 오슬로 고래 상어투어가 새벽 아침에 5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거북이라든지 그런 물고기들이 아마 새벽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지나가는 고래상어라도 한 마리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노클링 해보고 늦게 나와도 되면 늦게 나가고, 내일부터는 또 늦게 나와도 되면 늦게 나가고. 어이, 닭들이. 어휴. 다 자기 집이 있네, 닭도. 닭들이 다 1가구 1주택이네. 아, 여기 보니까 닭을 키우는 집들이 많은데, 아까 그 닭이 많이 자라던 그 집에다가 나중에 한번 달걀 혹시 팔 건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굳이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바로 숙소 앞이니까. 유기농이니까 뭐 몸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비쌀라나 모르겠네. 아, 이제 슬슬 비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쪽으로 비치가. 이 가게에다가 비치로 간다고 얘기하고 지나가서 길이 없어, 길이. 아, 진짜. 예전에 태국에 란타섬이라든지 푸켓에도 이런 길 없는 데가 가끔씩 있는데 여기는 많이 심하네, 이거. 다 막아놓고. 와, 여기 있어. 영웅 쪽으로 왔는데 지금 썰물인가 봐요. 조금 절로 가야 되겠다. 너무 안녕. 너무 저쪽에 벌써 아주 수영하는 사람들 있네. 저기 저쪽으로 와서 아 여기 내가 지금 놀던 데구나. 아 일로 조금 더 걸어가야 되네. 저기서 어프로치를 하게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이쪽으로. 여기 큰 나무가 있으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위치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물건을 반아야 돼요. 높은 데 있는 그런 것들. 그래야 안에 깔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나무 있으니까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침 바다가 이쪽이 서양이라서 물이 있다. 여기 돌이에 물에 들어가려니까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려니까 조금 두근두근 하네요. 긴장도 되고. 일단 들어가서 물상 안에 어떤지 고래상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지금 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위가 전부 다 산호예요, 산호. 저쪽에 수영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저쪽에는 사람이 없어. 수온도 그냥 약간 태국보다는 살짝 차가운데 그리고
바닥에 수초 같은 게 조금씩 있어서 미끄럽지가 않네요, 그거. 물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뭐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다 깨끗하고. 시야도 잘 나오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제가 멀리 나왔는데 거북이 없어. 네. 여기 한 명 있고 저쪽 돼 있는 데까지 가볼까? 아, 수심이 너무 얕아가지고 깊은 데까지. 저 경우에 지금 거의 뭐 한참 왔는데 일단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고 뒤로 돌아와. 일단 지금 앞으로 갔다가
지금 스노클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 좀 실망했는데, 많이 황폐화되어 있어가지고, 산호들이. 깊은 바다 경계선까지 가니까, 꽤 볼만하고, 또, 거북이도 또, 못 찾았는데,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한 마리 봤고요, 거북이도. 근데, 정어리 때는 못 봤고요. 내일도 한번, 아침에 와서, 근데 아침에 그렇게 일찍까지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거북이도 없고, 고래상어도 안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 뭐네. 저기 보면 개가 한 마리 보이는데, 수영을 되게 잘해요. 아까도 물에 30분 정도 혼자 수영했는데, 왜 저렇게 물을 안 무서워하고 수영 잘하는 게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수영을 잘하고, 완전 선출이에요, 선출. 선수 출신이에요. 내가 찍으니까 또 당황이 안 해. 아, 왜 부끄러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안 해, 수영을 또 하다가. 보면 수영을 하도 많이 해서 애가 지금 아침 시간인데 아침마다 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되게 늙고 다른 개들에 비해서 근육이 좋아요. 수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다른 개들에 비해서 조금 모양이 예쁘게 생겼네요. 밥도 잘 얻어먹고 다니나 봐요. 아, 아침에 애들이 고기 잡는다고 저렇게. 아까 보니까 고기도 얼마 없던데, 가까운 쪽은. 큰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네, 희한하게. 여기는. 작은 고기들만 있고, 사람들 다 잡았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해.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개가 수영을 너무 잘해. 보이죠, 지금? 와, 장난 아니? 아유, 싫은가? 안 들어가네, 또. 그래서 물개네, 물개야. 개가 아니고. 와, 오늘 좀 흐려가지고 바다 속에 시야도 사실 잘 안 나오는 편인데도 생각보다는 잘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아, 내일이나 모레 또 모레까지 흐리다고 그랬네. 하여튼 해가 좀 뜨실 때 들어가 보면 또 얼마나 잘 보일지 좀 기대가 되네요. 자꾸 카메라를 되게 의식하네. 걔가 카메라를 되게 의식해요. 뭘 좀 안 해, 걔가. 수영은 너무 잘해. 그냥 걸어다니는 것 같아. 수영은 이렇게 수영 잘하는 게 있나? 대단하다. 그 수영은 물개야, 물개. 와, 땅인데. 지금 투어하는 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보통 이제 이런 데 오면 쓰레기도 한 번씩 줍고 하는데, 오늘 쓰레기를 좀 좋겠습니다. 바다를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플라스틱도 제거를 하고 쓰레기가 얼마나 플라스틱이 사람들이 그냥 막 버리는 것 같아. 좋고 죽는 게 어렵네.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걸 좀 주어야 그 거북이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귀여운 꼬마가 아침부터 내 여기서 놀았네. 헬로. 지금 뭐 모으는가 봐. 헬로. 아, 여기도 쓰레기가 있네. 곳곳에 쓰레기가 있죠. 일단 밑에 플라스틱. 이 거북이를 다 죽어요. 이렇게 놔두면. 애들이 노는 거네. 여기도 쓰레기 있어요. 아,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여기도 쓰레기 있어요. 여기도 스노클링 하고 계신데 여기도 쓰레기 있어요. 이거 다 주워야 주워야 돼. 진짜 아이스를 생각하는 거 하고. 하이. 쓰레기를 안 주면 안 돼. 쓰레기 또 있죠.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바람도 좀 불고, 어제보다 파도가 좀 세네요. 근데 물도 어저께는 저기 구조물 밑에 사람들 쉬고 있었는데, 지금 물이 끝까지 들어와가지고 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기가 스노클링 어프로치 하기에는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되면 이쪽에서도 한번 들어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무시고 지금 이분은 좀 기계는 좀 늙어서 가족 안에 힘이 없네. 여기도 좀 한마디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되게 많은데, 여기 거의 파도가 지금 세가지고 파도 타기 하고 놀고 있어요. 지금 스노클링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늘 전체적으로 파도가 세가지고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똥 누는 거. 저기 오늘 하루 종일씩 돌아다니는 거. 저기 똥 누고 있네. 아이. 개들이 물고기 밥을 주는 것 같아요. 똥 싸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소나게도 개똥 먹고 물고기들도 개똥을 먹는 것 같아. 지금 반악사마 비치에서 파라다이스 비치 쪽으로 가는 좁은 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위쪽에 이제 로컬들이 노는 어저께 본 비치가 있어서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가고 있어요. 길이 정원들도 잘 가꾸어져 있고, 괜찮아요, 길이. 이쁘게. 또 똥누네. 아까 똥누네 아니야? 길이 아니다. 길이 아니다. 아, 오늘. 지금 개들이 되게 많은데, 갔다 왔어요. 그 경치는 반악사마 비치보다 이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이긴 한데, 저기도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해체해가지고 어떤 바다 경치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오늘 버려가지고 여기도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여기는 개들이 보니까 가까이 가서 카메라로 찍고 관심을, 사람이 쳐다보고 관심 두고 하는 걸 싫어해요. 보니까 왜 쳐다봐 막 이런, 좀 카메라를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특이하죠. 개가 한국 개들하고 반응이 좀 달라요. 아, 일단 날씨도 배가 가서 일단 밥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개가 희한한 자세를 끌네. 다리를. 아, 얘는 그레이하운드. 애들 죽여야겠다. 애들이 인사를 잘하네. 잘 돌돌 프로그램을 보내려. 오늘 그래도 잘 나가네. 아, 뭐 욕? 엄청 시끄럽게 뜯었더만 한 새벽 2시까지 뜯었던 것 같은데. 필리핀은 진짜 빈부 격차가 많이 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가난하거나 뭐 불쌍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냥 뭐 나만 잘 살면 돼 뭐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숙소에서 운동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숙소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나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비를 조금 맞으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